IAEA 사무총장이 방한해 국제적 검증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십시오. 자, 어제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고요. 시민단체들은요 공항을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로 백지화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어제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이제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입국했던 공항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거센 시위가 벌어져서 이른바 이제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정미경 최고께서는 저 장면을 어떻게 먼저 바라보셨는지를 좀 먼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IAEA 사무총장이요.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그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 신뢰성이 그 담보되는지를 직접 내가 한국에 가서 예.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아하. 그런 자신감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뭐 데모하고 반대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 본인 그 페이스북에 가서도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 민주당도 만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국제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그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구인지 그거를 밝히려고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내일 민주당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대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IAEA 사무총장은 어쨌든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득을 하겠다 이런 뭐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은 네.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국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맞는 말이죠. 북핵이 더 위험한 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만나기로 앞두고 민주당 너희들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세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예.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언제 그로시 사무총장 한국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 실체적 사실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진 조승현 부위원장 얘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IAEA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아니고요. 네. 국제사회에서 약속되고 협약된 과학적 보고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쟁이 있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그거 지적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예. 이 보고서 자체를 과학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뭐 미국까지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약속하고 협약된 내용들을 우리나라 야당이 못 믿겠다고 먼저 나서는 것이거든요. 아하. 이것은 사무총장이 직접 와서 예. 좀 피력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제사회의 협약이기 때문에 예. 일국의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막거나 뭐 통과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제사회가 아하. 약속한 바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선택적 위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염수도 뭐 방사능이 있고 핵도 뭐 방사능이 있겠지만은 예. 실제적인 위험으로 따진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북핵이 명백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질타하지 않고 오염수의 방사능 위험으로 이렇게 정쟁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네. 선택적 과학이며 선택적 위험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사무총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네. 거에 좀 반론을 제기하면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아직 그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사실이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이걸 정쟁으로 이용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예, 예,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 예. 예. 그러면은 뭐냐면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모르니까 반대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얘기해주면 아하. 반대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핵 얘기는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 거죠. 북핵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러면 민주당은 이 북핵 에 대해서 반대를 심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가치로.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예. 이상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 또 반론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재섭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이 북핵 지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잘 안 되기도 했지만은 예. 그렇게 아무것도 질타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께도 반론을 드리자면은 2021년도에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IAEA는 이미 미국, 일본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고 거기가 핵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대로 넙죽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도 당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예. 알프스가 삼중수소 걸러낼 수 없고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야당만 악의적으로 정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라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예. 의견을 대변해서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예. 당시에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비판과 견제 기능을 모독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판과 견제 기능 모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과 말을 설명하고 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넙죽 받아들였던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IAEA는 국제기구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야당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나왔잖아요. 보고서가. 그럼 보고서가 나왔으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믿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깡통이라고 그러고 엉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비판과 좀 견제가 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 IAEA 평가에 대해서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또 여당 쪽에서는 사실과 진실이 뭐든 민주당은 상관없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보고서에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믿기만 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정쟁화된 것도 얼마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은 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당시만 해도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현재 국가안보실장이신 초태용 전 의원까지 또 야당 단독으로 주도해서 결의안까지 발의하시면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예. 그 두 달 뒤에도 여야가 합심해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모두가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자명하고요. 전 현재까지도 아직 오염수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IAEA 보고서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정쟁화시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내용 중에서 알프스에 대한 기능적인 점검이 없었다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환경 전문가들은 이게 해양 생물들에 미칠 영향들. 왜냐하면 해양 생물들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큰 어종, 뭐 우럭이나 이런 큰 물고기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을 뿐이지 아하.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그 생태계의 구조에 따라서 미세한 어종들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저희가 IAEA를 뭐 해체시켜야 된다, 권위를 실추시키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네네. 이 보고서가 어쨌든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되었고 그중에서 봤을 때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은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일본과의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좀 독자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예. 밟아가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거기 일본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가 11개 국가에서 다 나가 있잖아요. 도쿄전력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민주당에서 지금 온 방송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알프스에 대해서 기능적인 점검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다 점검했다라고 그 안에 내부 과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괴담을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6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1박 2일 철야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을 농성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누워있고 스마트폰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농성장 맞느냐 이런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농성하는 과정에서 네. 뭐 다른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네. 모두가 장외투쟁을 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장외투쟁에 동참하면서 국민들에게 오염수의 위험들을 계속 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농성 자체도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그만큼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께 누차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워있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게 잠시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좀 꽤 긴 시간 동안 저렇게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예.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저 사람들 바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대한민국이 큰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또 농성장 보니까 되게 한가한 모습 보이더라. 이러면 이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한 최근 한 20년간 그 국회에서 루텐드로서 농성하시는 거 다 찾아보시면요. 대부분 저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엄중하게 어떤 액션과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지만은 네. 그 외의 시간에는 저렇게 누워서 있기도 하고요, 자기도 네. 하고 스마트폰 보고 뭐 뉴스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딱 저 긴장된 자세로 계속 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네네. 이게 철야 농성을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로 보여졌을 때 영상을 통해 보여졌을 때 좀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농성을 계속 저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네, 워낙 또 긴 시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민주당 농성장에서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더 큰데 국민의힘의 비판과 함께 직접 들어보시죠. 암에 걸립니다. 엄마가 태어납니다. 유전되는 질환으로 온 가족이 파탄이 납니다. 온갖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난발하는 가운데 도중에 자리를 비웠고 중단했다고 합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광우병 사태가 이제 자꾸 연상이 되면서 좀 지나치다 가짜뉴스 막말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까? 그렇죠. 광우병 때 딱 선동하기 위해서 나왔던 단어가 뇌숭숭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드 때 더 심했죠. 사드 때는 이제 다 언론에서 많이 보여주시고 있지만 그 민주당 의원들이요 가발 쓰고 노란 가발 뭐 이런 가발 쓰고 탬버린 들고 네. 뭐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막 이런 노래를 엄청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화면을 보면 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선동하고 있구나 괴담을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지금 저 이수진 의원인가요?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그냥 딱 생각나는 게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아요. 그것도 3탄, 2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거 더 이상 국민들께 그 영향 없습니다. 이제 더는 속지 않으신다고 봐요. 이수진 의원 특히 간호사 출신 의원 맞죠? 그렇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과학적 사실로 좀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선동을 좀 이렇게 앞세워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뭐 국민의힘 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뭐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 말 말고는 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시거나 좀 생산적인 논쟁을 이끌어가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쉬워요.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야당의 뭐 일부 과한 언사들도 있지만 사실 분명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자료를 더 요구를 할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하도록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무조건 뭐 참회 이야기 하시고 뭐 과거 사드 이야기 하시고 또 광우병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의들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괴담이다 선동이다라는 말로 무조건 민주당의 입을 막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알프스가 10년 동안 8번 고장났고 이 이유에 대안은 무엇이며 도대체 구체적으로 몇 번을 돌려야 알프스를 몇 번을 거쳐야 도대체 이 오염수의 핵종의 농도는 낮아지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로데이터들을 저는 좀 다 요구를 해서 받아오고 우리가 독자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좀 보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동이라고 지적만 하지 말고 과학적인 그러면 좀 반론을 달라 이걸로 들리거든요. 자, 이제 사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선동했죠.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얘기했어요. 그 전자파는 전혀 우리 인체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아하. 과학적 근거를 제기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 나왔잖아요. 발표했어요. 네네. 그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나왔는데 그럼 지금 왜 민주당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이거 믿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 그거 노래 불러야 되는데 왜 노래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생산적인 무슨 뭐 대안을 제시해라 그러는데 우리 정부는요 예. 예. 이미 일본의 과학자 팀을 보냈어요. 아하.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온 자료 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정부를 타격을 가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타격하기 위해서 예. 거짓말하는 거 이제는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셨는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자면요. 예. 문재인 정부가 그 연구 보고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피폭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서가 나왔는데 네. 왜 발표를 안 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위험이라도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한다면은 그거에는 반대한다. 그때 예. 그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타이밍이 좀 달랐지만은 예. 발표됐을 때다 공식 입장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박성민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박성민 비서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알프스 고장이 났고 제대로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에 토를 달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시점이면 과거에 후쿠시마에서 그냥 녹아서 오염수들이 방출돼서 나올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돌아서서 1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지금 검사해서 알프스 다 통과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더 예민하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굳이 뭐 문제제기나 토론이 필요 없겠죠. 네. 뭐 과거에 이미 다 방출됐는데 앞으로 30년간 방출돼도 괜찮다. 이런 뭐 허술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일단 지금 일본이 뭐 과학적이든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상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공기 중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호수를 파서 일본 내 에서 좀 보관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가 되었음에도 아하. 결국 일본 측에서는 해양 방류가 가장 아하.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받게 될 타격이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바다로 이제 방출이 된다라는 것은 예. 사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가 뭐 알프스를 거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 안전하다고 해서 이렇게 오염된 물 자체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 피해를 인접 국가나 다른 국가들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이 상황에서 애초에 이거를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해양 방류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해본 거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 여러 주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확실히 지금 제안된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3종 수소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해양 방류뿐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이게 값이 싸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은 사실은 좀 과학적인 내용과는 좀 잘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 계속 과학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인데 IAEA 보고서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주정부, 연방정부 전부 다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 뭐 뉴질랜드까지도 자기네들이 이거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보고서를 통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반대 의견을 내는 국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안전하다는 보고서 자체를 과학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예. 전혀 토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김재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일본 과학적 데이터를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산하 자문기관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2018년 8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층 주입 방안이 가장 안전하고요. 근데 돈이 3조 6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해양 방류는 3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예. 더 안전한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일본이 그런 거고 네. 우리는 대한민국 과연 일본 정부는 돈이라도 이익을 보지. 대한민국 뭘 이익을 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학 얘기하고 민주당은 예. 선동 선동이라고 자꾸 괴담을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선동이라든지 괴담에 넘어갈 국민이 저는 아니라고 현명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선동한다든지 괴담을 퍼뜨리면 그거에 대한 심판을 민주당이 받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과학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2011년도에 그 멜트다운이 이루어졌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멜트다운이 있었고요. 예. 그때 노출된 핵 원료를 지금 식히기 위해서 12년 동안 하루에 18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생성이 됐습니다. 뭐 지금 가장 안전한 방법이 해양 방류라고 하는데 그게 해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수백만 톤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뿌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뿌렸는데 네. 그때 이제 돌아와서 충분히 돌아올 시간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폐하가 없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 예. 말씀 뭐냐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엄청난 방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자신합니까? 그게 과학이라고? 일단 저희가 아니 근데요. 예. 그 미국이 이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예. 사실 미국이에요. 예.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그정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IAEA 이 국제적 기준 이게 적합하고 신뢰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공방이 이뤄지는데 예. 여전히 또 과학 근거가 부족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과학적 근거를 내도 안 받아들여준다. 이렇게 계속 지금 뭐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 방안에 앞서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또 별개로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지난 2년간 조사해온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인데 여기서 핵심은 일본이 방류를 해도 방사능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건데 예.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7월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 박문규 국정조정실장이 한 멘트의 핵심,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IAEA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원자력 지능기구이지 환경단체라든지 아니 원자력을 규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립성에 대해서 핵에 대한 중립성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더군다나 IAEA가 그동안 일본의 방류를 몇 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로시 사무총장이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방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스탠스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렇게 한 적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AEA 기준에 맞춰서 일본이 방류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이미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방문규 조정실장이 얘기하는 저 내용은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게 2021년 4월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당시 외교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단 일본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예.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해야지 예. 그다음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민주당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그때 명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하고는 다른 거죠. 아,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IAEA가 이제 원자력의 진흥만 다루는 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안전보장국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원자력이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전혀 뭐 사람의 인체에 영향 미치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IAEA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유엔 총회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산하 기구도 아니고 거기에서 2013년부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원자력과 관련된 영향들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 원자력과 어떤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위험성에 관하여서 예. 거기서도 꾸준하게 내는 것은 일본에서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예. 계속 안전 기준 이하다라는 얘기를 유엔 총회에서 직접 이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믿겠다라는 말만 계속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지층주입 방안이 굉장한 좀 금액이 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땅에 묻으면 또 이게 오염수가 증발해서 피폭 가능성도 있다. 이런 또 뭐 결과도 있는데 또 대기 방출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추적이 대기에 다 날아다니니까 이것도 추적이 어렵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하는 게 바다에 뿌리는 게 낫다고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그러면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런 이게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은 과학자들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입장을 따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처럼 저렇게 돈 때문에 바다에 방류를 시키는 거다 일본이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만약에 땅으로 묻는다고 치십시오. 예. 그러면 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네. 그걸 다 검토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다음에 수증기로 날려보낸다. 수증기로 날려보내지냐고요. 다시 그게 또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네. 땅으로 묻을지 바다로 보낼지 하늘로 날려보낼 다 검토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은 게 그 일정한 기준에 다 걸러서 어느 수치 이하로 해서 바다에 내보내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지금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네. 특히나 이 문제는 어디가 옳다 그러다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 똑같다.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쪽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자 예. 정부와 여당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고속도로를 추진한 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강수를 던졌습니다. 예. 제가 좀 CG를 보면서 좀 설명해 올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기존안이 저렇게 파랗게 되어 있던 것이 기존안입니다. 저게 이제 2021년 예타 조사까지 마친 안이죠. 그런데 이제 5월 발표한 변경안이 지금 저 빨갛게 나온 선으로 예, 예.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안으로 하면요. 저 한강 하류를 두 번이나 건너가게 되어 있는 두 번 건너가는 걸 한 번으로 줄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음 시즌 예. 좀 보여주실까요? 자, 그렇게 된 두 번으로 가면 이제 강하 IC, 이제 나들목의 생성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좋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 끝자락에 보면요. 저기 강상면 지나서 정션 부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땅 지역이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리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먼저 사과를 하고
지금 막판 나온 얘기가 먼저 사과하고 후에 재추진한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이제 한 발 좀 물러난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사과할 수 있겠죠. 안 하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 저는 원희룡 장관 입장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게 이해했죠? 왜 그러냐면 예. 과거에 우리가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세월호 7시간. 저는 그거 아직도 잊지 못해요. 처음에 아니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계속 민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흔들거리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7시간 민주당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아하. 이 사업 처음부터 아마 계속 끝나고 난 이후라도 예. 계속 김건희 여사 특혜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또 뭐 로텐도홀에서 또 누워가지고 또 아마 그거 데모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모전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양평 국민을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민주당이 사과해야죠. 예, 그렇게 하면 다시 사업은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은 국민 선동이라면서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 놀부심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발언들 들어보시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시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원희룡 장관 탄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 감정 조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1조 7,700억짜리 사업입니다. 예. 27km짜리 고속도로입니다. 예. 예타가 다 끝난 상황에서 1천억 원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마침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4만 제곱미터의 땅이 있는 겁니다. 예.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야당은 이게 김건희 라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네. 이게 야당이 괴담을 선동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의혹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2년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요. 이거를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건희 여사 그 땅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뭐 지역위원장들이 지역에서 뭔가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토부가 채택한 종점 변경이 된 강상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요. 예. 그분들이 요구하신 건 노선 변경도 아니고 종점 변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화 IC 하나를 좀 설치해달라는 거였고 예. 그것은 원한 대로 그러니까 예타가 끝났던 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그 안에서 예. 그냥 일부 도로를 만들면 되는 문제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마치 지금 민주당이 요구해서 또는 양평군 주민들이 요구해서 국토부가 변경하게 된 것이다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계시는데 예. 양평군 주민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도 국토부가 의견 회신을 요청을 했을 때에도 양서면 그러니까 기존의 예타가 끝났던 그 노선이 훨씬 더 적절하고 경제면에서도 좋다라고 의견을 일안으로 보낸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토부가 갑자기 변경을 결정한 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평군은 명확하게 회신을 했습니다. 경제성이나 경제성을 재분석해야 되고 사업비도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네. 좋지 않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냈는데 예.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에 그렇게 의견 조회를 해서 양평군의 의견을 보냈고 원안에 가까운 그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5월에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에 네, 다시 한번 의견을 보내 요청을 예, 했어요. 네. 그때
꼭 집어서 이 강상면 이것을 한 번 더 의견을 재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군에서는 당연히 아 국토부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아직 국민 주민 공청회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안도 아닌 상태에서 글쎄 지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 김건희 여사의 땅이 크게 있으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저렇게 걸리는구나 앞으로 추진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사업도 아니고요. 굉장히 네. 오래된 사업이었고 양평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정쟁 때문에 오히려 고속도로가 안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있고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어떤 국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의 과도한 마타도어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세게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면 백지화가 옳았느냐 그러느냐 이거는 좀 우리가 따져보기로 하더라도 네. 이게 두 가지의 지금 논란이 있는 게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노선 변경이 되는 가운데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특혜 의혹이 있었느냐 여부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를 대처하는 장관의 어떤 태도가 어땠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뭐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오히려 양평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 이거 야당이 지적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특혜 있었는지 여부도 우리가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은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앞서서 우리가 본 CG에서는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안까지 있었고 1안을 제외한 2안, 3안은 이미 강상면으로 지나가는 안으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안으로 가나 뭐 수정안으로 가나 이런 토론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 두 개의 안이 저 강상면으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쪽으로 가는 것에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양평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양평읍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양평 사람 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려야 서울로 오가는 게 편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체증이 심한 저 상단의 6번 고속도로 6번 국도보다는 예.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가 더 빠르다라는 것이 실제로 양평 읍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로 예타가 난 이후에 노선이 변경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1999년 이후로 보니까 24개 중에 14개가 예타 후에 노선이 변경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정안이 있었고 노선이 변경됐다라는 예, 예. 것만으로 특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민주당은 답을 정해놓고 좀 공격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정쟁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핵심은 IC예요. 예. 핵심은 IC인데요. 그 양평군 원래 아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첫 번째 안에는요. 그 IC가 그 양평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안. 저 빨갛게 되는 원래 맨 처음에 예. 기존. 예. 예, 예. 근데 CG를 넣어주세요. 네, 예, CG를 좀 기존 보여주세요. 예, 기존 안. 좀 네. 보세요. 네. IC가 양평군 안에 없어요. 그러면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IC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그 군수, 민주당 출신의 군수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저 강화 IC 보이시죠? 아하. 강화 IC를 넣으려면은 당연히 변경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민주당이 우리는 변경안을 얘기한 적이 없다. 예. 강화 IC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땅값이 오르는 건 그것도 IC예요. IC 근처여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지도 보세요. 김건희 여사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선사는 IC가 아니에요. IC 주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땅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해찬 의원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본인은 IC 주변의 땅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김부겸 의원의 땅이 네. 저 강화 IC 주변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부터 먼저 밝혀주세요. 예. 네. 네, 밝히겠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저 고속도로 변경하는데 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아까 그 우리 김재사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저 고속도로가 처음에 기획한 게 네네. 6번 도로가 있고 거기에 두물머리 공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두물머리 공원 때문에 6번 도로가 체증이 심하니까 저 원안대로 했을 때 두물머리 공원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예. 저렇게 하면 교통체증 해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IC가 문제라고 했는데 예. 그 IC를 민주당이 어떻게 요구했냐면 새로운 노선으로
노선으로 예타까지 끝났는데 새로운 노선을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저 원안에서 예. 조금 휘어지더라도 예. IC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해서 소송을 취한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우리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조금 더 이런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드는 네. 결정임과 동시에 뭐 예. 본인의 내적인 고민이 있었다라고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될 것 같으니 몸살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찌 되었든 저는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또 사죄도 드리고 국민들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뭐 환영할 네.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구체적으로 본인이 뭐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해왔다라고만 드러날 뿐 어떠한 특정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월에만 해도 주민 씨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는 고졸이 되면 억울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 과거 입장들 함께 들어보시죠.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이 됩니다. 네. SNS 활동을 요즘 꽤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크게 달라지기 하겠습니까? 뭐 비슷하게 계속 활동하실 것 같은데. 예. 뭐 최근에는 뭐 음반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뭐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조민 씨가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본인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신 걸로 알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민 씨가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은 반성과 사과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조민 씨 때문에 우리가 2019년 이후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진영이 반으로 갈리면서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혐오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라고 불렸던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조국 전 장관의 딸로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조민입니다. 예. 이 조민 씨가 지금 SNS 활동하면서 뭐 대중과 소통하는 거 본인 입장에서 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예. 본인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예. 본인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사과부터 진정성 있게 하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부터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거 하나만 여쭙게 아까 박성민 비서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소관계 얘기했잖아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 지금 보세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기소를 해야 돼요. 그 기간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 50여일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씨와 예. 그 가족들이 저는 이거는 머리를 좀 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떳떳하다고 하니까 네. 반성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반성을 하면 가족들이 지금 엄마가 감옥에 가 있고 아빠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러면 반성하면 기소유예 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반성하지 않으면 기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